사랑하라. 하루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 피로한 이유. 성인은 1시간 이상 운동을 하여도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면 피로가 풀리게 되는데요. 건강한 체질로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피로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도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가 안 풀리는 첫째 이유는 피곤이 너무 과하여 충분한 수면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되며 또 다른 하나는 수면이 숙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처럼 피곤이 과하여 보통 성인의 수면 시간으로도 충분히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활동량을 체크하여 신체에 맞는 적당한 활동량을 찾아 운동량을 줄이거나 다이어트에 의한 식단 또는 영양의 부족이라면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면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조건이 맞지 않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잠을 자는 환경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지 잡념이 많아 잠을 설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는 신체 내에 있는 장기가 피로가 누적되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송년회 등 모임에 의해 매일 밤을 하게 되면 간에 피로가 쌓여 피로감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 기능 검사를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을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장기간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생활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잡념을 잊고 일탈을 벗어날 수 있는 여행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